자,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1의 12강 프랙티스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 운전하면 안 될까요? 왜? 운전하다가 판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혹은 눈이 잘안 보이니까. 노안이 오면요, 가까이 있는 대상을 잘못 봅니다. 그래서 멀리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가까운 대상과 멀리 있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봤다가 속도도 봤다가 저 멀리도 봐야 되는 상황의 운전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되겠어요. 또한 이 글 또한 매우 매우 설명문이며 일치불일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는 글입니다. As we grow older, 출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the eye lens becomes more yellow. 눈의 렌즈는 더 노란색이 되게 됩니다. Causing poor color discrimination. 색깔의 구별을 훨씬 더안 좋게 만들면서 poor color discrimination 색깔의 구별이고 색깔의 차별이니까 color discrimination은 구별이라고 의역해야 되는 것이죠. 색깔의 구별을 poor 더안 좋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파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보라색 영역의 end of a spectrum 우리 여러 가지 빛의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노란색으로 쭉 앞에 그냥 깔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셀로판지로 돼 있는 노란색 렌즈로 된 그런 안경을 낀다 혹은 우리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구별이 좀안 되는 왜냐면 노란색이 되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렌즈의 능력 to adjust 조정하고 and focus 포커스를 맞추는 능력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한 능력은 declines 동사로 떨어지게 되는데 as the mouse is rounded, stiffen 이라고 적혀 있죠. 전치사고 이렇게 around을 묶어 놓으면 렌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stiffen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어버리니까 이것이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렌즈가 조정을 포커스를 맞추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카메라에서 이렇게 줌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가 우웅 나갔다 우웅 들어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되는 거죠. 한마디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his is what causes 이것이 바로 발생시킨 거죠. 가까운 물체는 명확하게 보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This is what cause 여기 what이 이렇게 잘려지고요. 우리 문제로는 대시 나와서 that과 what의 구별 문법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원래 원문에서요. Causes difficulty in 가까운 물체를 명확하게 보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 Called presbyopia라고 노안이라고 적어놨었죠. 전치사 in 다음에 see라고 하는 동사에다 ing를 붙였어요.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전치사 플러스 ing의 해석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C라는 동사를 여기다 넣어보면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가까운 물체를 명확하게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해석됩니다. 콤마. 그 다음에 돌아와서 necessitating either. 그러니까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뭘 필요로 하게 되겠지? 이렇게 necessitating neither A or either A or B로 이렇게 병렬 구조화 돼서 좀더 긴 팔. 팔이 길어야 되는 거죠. 멀리 이렇게 봐야 되니까. 혹은 corrective lens, correct 수정해주는 혹은 고쳐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교정 시력을 알려주는 갖고 있는 교정해주는 렌즈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correct가 동사로 모으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치다라는 뜻에서 왔잖아요. 요거랑 비슷하게 발음은 R이 아니라 L이 되는 녀석 collect 같은 건 동사로 모으다, 수집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형용사가 collective가 collective 이런 식으로 모으는 이란 형용사가 될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collective로 썼을 때 왔다 갔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 글에서는 collective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정해주는 렌즈 혹은 좀더긴 팔, 이런 것들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To complicate matters further,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면서 라고 하는 부사의 해석 이렇게 해석되죠. The complicate matters over further. 더 나아가서의 문제점은 The time, our eyes, 우리 눈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 필요로 하는 시간이 또한 뭐가 된다?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increases 동사 나왔습니다. 문장에 보면 need라는 동사가 need to처럼 보이는데 여기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도 time이죠. 그래서 가까운 거에서 먼 걸로 포커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희들은 줌이 나가야 되는데 줌이 오래 걸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운전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This is a major problem in driving. 이것이 바로 운전에서의 큰 문제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글 자체가 여기서부터까지는 위에서는 운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글 전체에서 이제 운전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 글이 출제가 된다면 순서 추론과 문장 삽입으로 논리적 영역의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운전이 나온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because drivers are 운전하는 사람들이랑 결국 자기의 집중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From A to B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From 첫 번째로 instrument panel에서 to other autos or silent highway. instrument panel은 의역해서 우리의 조종관, 우리 운전하다 보면 속도, 기름,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지, 온도계 내지는 RPM이라서 엔진 회전 개수 이런 걸 쭉 보고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다른 거 핸드폰도 보고 뭐 그러잖아요. 음악도 들어야 되고 공조기도 켜야 되고 그러잖아. 그런 걸 하면서도 멀리 other autos 다른 자동차들 봐야죠. 왼쪽 끼어들고 저 양아치 새끼 막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비켜 아줌마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signs in the highway 고속도로에서의 속도계라든지 혹은 왼쪽으로 하세요, 오른쪽으로 하세요, 북쪽으로 하세요, 남쪽으로 하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느려진 그들의 refocusing time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계를 보다가 멀리 보면 요거를 금방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지. 쭉 저게 뭐였지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보다가 어유 기름이 뭐야 몇 칸이야 하다가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멀리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멀리 봤다가 가까이 보면서 요 포커스를 맞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나이가 들어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윗글에서부터 눈에 대한 이야기하고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운전해서 나이 드신 분들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한 글이다 라고도 우리가 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지문을 딱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바는 이 글이 설명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이 드는 사람들은 운전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설명문인 동시에 이 글은 여러 가지로 출제될 때 어휘추론을 출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휘추론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반대말이 나오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반대말이 나올 수 있고 그 반대말을 넣었을 때 전체 내용과 완전 틀어져서 정답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색깔 펜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자, 위로 올라와서 처음부터 중요한 단어 빨간색으로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poorer color discrimination 이런 경우는 better 이라고 쓰면은 잘못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색깔을 잘 구별한다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djust 옆에 있는 decline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게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stiffen 경직이 된 상태가 되면서 바로 그런 거에 따라서 능력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decline 대신에 증가하게 되는 increase 이거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뒤에 있는 stiffen 같은 단어도 부드러워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soften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틀린 단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increase, decrease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단어, 그 다음 문장으로 돌아왔을 때 difficulty, 어려운 점 이런 단어라면 이제
easy, ease라고 하는 EASE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는 increase, 여기 나와 있는 증가시키다의 반대말 decrease를 썼을 때는 어휘추론으로 출발할 수 있겠다, 시험 문제 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faster, 더 빠른 것, 그리고 may miss, miss 같은 경우는 뭐로 봐야 될까? miss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놓치는 거니까 catch 이렇게 쓰면 틀린 거로 우리는 시험 문제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맞죠? 오케이? 이건 용이함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거의 반대말로 여기 있었던 거를 ease로 써서는 잘못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필기하실 시간 드리고요. 쭉 적어두시고 반대말이 상당히 많아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설명문이면서도 이렇게 어휘추론으로 낼 거 빼면 뭘 내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나 주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일치불일치는 말 아픕니다. 입 아픕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순서 문장 삽입, 설명문, 어휘추론 가능한 질문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12강 마지막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추가적인 것들 반드시 모르시는 거 질문하시고 추가적으로 문제, 선생님이 기출문제 주고 있고 좋은 문제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